당연히 뭐냐.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뇌파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가 돼요? 네, 뜻에 의하여 지배가 돼요. 그렇죠? 뜻에. 그 뜻은 어디서 와? 영어로부터 왔지. 그래서 긍정적인 뜻, 평화의 뜻, 진선미의 뜻은 성령으로부터 오고, 그 반대쪽, 거짓, 악, 더러움,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의 뜻은 악령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우리 사람들의 뇌파를 지배한다. 즉, 뇌파는 전기 에너지로서 그것은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로 들어와서 뇌파를 바꿔줍니다. 뇌파로 모든 뇌신경 세포가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 언어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언어 중추가 중풍으로 인해서 망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신호를 이 언어 중추가 못 받기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언어 중추가 이 왼쪽 뇌에 있는데 여기가 중풍으로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해서 언어 중추를 구성하는 뇌세포가 죽어버리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뇌파를 바꾸어서 언어 중추의 뇌신경 세포를 조절을 해서 어떤 말을 어떤 우리가 발음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 내용은 우리 다 알지만은 발음이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중풍 환자들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뜻은 다 온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혀나 목구멍이나 입술이나 이런 게 조화가 안 돼. 왜 그거를 조절해주는 뇌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언어도 말도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조절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닭을 울게 하셨다. 이제 닭 뇌에도 그 중추가 있어요. 송센터, 노래 중추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호를 보내면 닭이 꼬꼬 하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중인격장애라는 정신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정신병이 딱 걸리면 갑자기 하다 딸꾹질을 하다 보면 사람이 확 변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고 이런 말.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은 일본말을 배운 적도 없어. 그 참 묘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적 세상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일본말을 배운 일이 없는데
그 일본 말을 넣어주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 말을 해요. 그러다가 또 뭐 한 30분 후에 하면 또 불어를 해. 그러면서 일본 사람이 됐다가 프랑스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영적 존재가 확실히 존재하며 그 영적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영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과학적 사실을 봐도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왜 이런 병에 걸리냐? 이제 그 원인이 뭘까? 한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과거력을 보면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미국이나 유럽 가면 한국에는 그렇게 자주 없는 이 근친상간이 많아요. 아빠가 자기 딸을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그러니까 이제 딸은 엄마에게도 죄책감이 있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하면 죽인다 그러지 이게 막 아버지도 무섭고 그러니까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눈만 딱 감으면 나는 외국인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나 아니면 좋겠다. 알겠죠? 내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너무너무 원하니까 결국은 그게 마음의 기도죠. 내가 싫어. 내가 나라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제 애가 나는 나가 아니면 좋겠다. 나는 일본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컥 일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배우지도 않는 일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래? 영은 일본 말 알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의학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정말 그 영적 에너지의 지배가 이제 확실히 지배를 우리 인간은 받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전혀 안 배운 언어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돼버려. 그러면서 남자 목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그 인간이라는 거는요 알고 보면 전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래서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그건 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다 알아. 다 배웠다고. 네?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심각한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있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몸뚱아리에 있으면 몸뚱아리만 있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그건 뭐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뇌파의 활동이야. 뇌파의 활동으로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게? 영적 에너지요. 이제 이것은 요 부분이 바로 철학의 한계를 지나서 영적 단계들이야. 그래서 지금 철학도 영적 차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참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몸을 가진 존재로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뭔가 들어와서 생각이 돌아갈 때 그제서야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없으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차원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영적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 내가 안 하던 희한한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생각을 확 바꿔놓겠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든 제자들이 아이고 지난 3년 반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고 뭐나 잡으러 가자. 막 맨날 하던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야. 고기잡이 돌아가.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 성령을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진짜로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지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순절이 왔다는 말은 50일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오순은 50일이거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불의 혀, 불덩어리인데 혀처럼 생겼어. 그게 탁 해서 와서 제자들의 머리 위에 강력한 무슨 에너지가 왔다는 증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왔어. 그래서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갑자기 그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요거를 쉬운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들은 자신도 알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악령도 엉뚱한 말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 지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막 겁나고 그러면 더듬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성령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악령으로.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런 거죠. 다른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 이거를 이제 방언을 이란 겁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든 악령이든 하여튼 이 영적 에너지는 우리들의 몰랐던, 배우지도 않았던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순절 날에는 그게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50일이 오순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세계에 쫙 퍼져 있습니다. 왜 퍼져 있게? 예, 네, 맨날 나라가 망해가지고, 한 번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이집트에 망하고,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다 잡혀가요. 노예로 팔려가고. 참 불쌍한 민족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다 끌려가가지고, 고향 말을, 그래서 그게 뭐 2대, 3대, 4대, 5대, 10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후손들은 말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이방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콕콕 지키는데, 그때 이제 오순절이 돼서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건너와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리자, 그 집 위에 큰 소리가 집 위에 들리자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라는 거 보려고 달려왔다. 그들은 각각, 자, 잘 보세요. 그들은, 이건 이제 누구들이에요, 그들은? 네, 외국에서 온,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말을 다 잊어버린 유대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그들은, 그래서 각 나라에서 다 왔어. 에티오피아, 이집트에서도 오고, 저기 뭐 그리스에서도 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지만은 말이 안 통해. 왜? 왜? 자, 각각 자기네 나라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 예수님의 제자 어부들이 다 갈릴리 호수 가에서. 그래서 이 어부들이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데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와서 보니까 틀림없이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라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희한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듣는 갈릴리 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온 세상 여러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리스 말 하는 것처럼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터키에서 온 유대인들은 터키 말로 알아듣는 거. 그 희한하죠. 그거 뭐
인공지능 없어도 돼요.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인공지능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거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곳곳에서. 이제 악령들이 그런 짓을 하면 그게 다중인격 장애라는 질병이 돼버려. 그리고 무속인들도 이게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그러고 어떤 영이 작용하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씹으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이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게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영을 받은 거야. 그렇죠? 예. 네. 그건 영적 작용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성령인가? 그게 악령인가?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을 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줘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내가 이 무슨 영을 받아서 이루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특히 그래서 오순절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걸로 쳐요. 제가 그걸 한번 당해봤어. 그럼 성령 안 받았다 이게 방언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교파 그런 건 안 해요. 자, 그래서 요즘도 이런 예를 들어서 멕시코 사람들이 그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위험한 막 너무 덥고 물도 없는 그 사막을 건너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죽습니다. 뱀에 물려서도 죽고 물 주로 물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제 어떤 멕시코 무식한 멕시코 노동자들이 이제 드디어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정보를 받은 미 이민국 직원들이 이제 추적해요. 그럼 막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추적을 당하던 그 멕시코 그 농민들이 교회로 엉겁결 교회로 숨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미국 목사가 미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멕시코 사람이 막 듣고 눈물 흘리는 거야. 분명히 영어로 하는데 자기 교회는 멕시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뭐의 역사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복음을 영어로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통역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역을 해서 멕시코 사람에게는 그 멕시코 말로 들리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뜻을 알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언어의 장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전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방언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달라? 딸랄라 방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그 당시에 오순절에는 딸랄라 방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을 오순절 방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오순절 방언. 자, 오순절 방언이야. 이 오순절 방언은 분명히 누가 주신 거야? 네, 성령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참으로 골치 아픈 교회야. 네. 어떤 교회냐 하면 교회가 좀 막 이 돈 많은 사람만 잘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왕따 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이미 너무 세속화돼버린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재판도 하고, 또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뭐 간통 사건도 일어나고 너무 너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골치 아프게 하는 아주 어려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또 하는 게 뭐냐면 방언이 시작됐어. 그런데 그 방언은 정체불명의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 없는 방언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무슨 뜻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방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고린도 교회에 퍼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방언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한 소위 고린도 전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방언은 분명히 성령이 주신 방언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 이 방언은 이 방언을 저는 고린도 방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고린도 이거는 아무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러나 이 고린도 방언도 영적 에너지로 일어나는 현상임에는 분명해요. 문제는 이게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순절 방언을 보면,
자, 이 사람들은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들리다니, 우리 가운데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는 어디요? 여러분도 많이 가봤죠? 터키, 그렇죠. 본도, 뭐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설교를 알아들어 못 알아. 다 같이 알아들으면 이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렇죠? 알아듣는 방언. 고린도 방언의 특징은 뭐예요?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조금 수상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편지를 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고린도 전서 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주는 은사는 은혜로 주는 사는 무슨 사자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성령은 다 같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이라는 것은 뭐 장래일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렇죠. 요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뭐요? 방언 말함을.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각종 방언이라 그랬어. 각종 방언은 각각 다른 나라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딸랄라는 다른 나라 말이 아니야. 어느 나라 말이지. 예. 이게 불분명한 그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선물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에 어떤 그 몇 사람들을 세웠으니, 보세요. 첫째는 사도다. 사도가 가장 중요하죠. 사도라는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선지자다.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음은 뭐예요? 능력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능력을 1등으로 세우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기 뒤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서 같은 교인들을 가르치는, 쉴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선물이고. 자, 사도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하면,
방언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느꼈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근히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이 능력이고 그 또 그 능력 다음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 맨 꼬레비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방언하는 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 방언은 맨 꼬레비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슨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좋겠다? 예언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사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다 사도일 수 있겠느냐? 다 선지자일 수 있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뭐요? 방언을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런데 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너희는 더욱 뭐예요? 이런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거 받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 방언보다 뭐 사도보다 제일 좋은 거 그게 뭐게? 그래서 여기서 12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얘기는 13장의 사랑장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너희들은 왜 자꾸 사랑을 선물로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뭐 그 이상한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방언 받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뜻이 나타나 있죠? 사랑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방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다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쓸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선물로 얻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이런 하나님 주는 선물 뭐 다 사도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것보다 뭐부터 먼저 받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워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항상 성경 말씀에서 뭐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야.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런 거다. 쭉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방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를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뭐는 제쳐놓고 하는 얘기요? 방언 좀 제쳐놓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언하는 것, 성경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구하는데 그 사랑으로 예언할 수 있도록 그 예언의 선물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방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뭐냐면 네 캉 하나님 캉 그 속에서 말하는 거지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배우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거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나 뭐 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방언을 받을 바에는 무엇을 받는 게 더 좋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다른 교인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그래서 그 다른 교인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증오와 분노가 해결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우리 네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뭐가 더 낫지 않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같은 데는 좀 신경을 덜 쓰고 예언하는데 올인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직설적으로 하면 야 방언 잊어버려. 방언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방언 막 안 하도록 해.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구라면 그렇게 얘기해. 왜 그래요, 바울은? 왜 바울은 방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예언을 하라고 이러면서 나중엔 뭐라 하면 그렇지만 방언을 금하지는 말아라.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한다고 좋다고 나 방언 받았어 이랬었는데 방언한 거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그 방언 받은 초신자들이 실망해야 안 해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좋아.
마음은 받았으면 하긴 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 대충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한다면 위하여 아예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떤 자 여러분이 모두 물론 방언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덕을 교회 덕을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다. 방언을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누가 있을 때 방언해라.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통역 없어도 막 먹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를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 교회 방문을 해가지고 너희들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방언에 대해서 좀 무선적이요. 좀 부정적인 것 같아. 그러나 방언하지 마라고는 안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이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예언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대놓고 말하는 거나 다를 거 없잖냐? 요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네가 말한 방언을 통역도 못하면서 방언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네가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거든? 방언을 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 통역. 그럴 바에 아예 방언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눈치가 보여요. 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이해도 못하고 그냥 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 안에서는 일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반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어떻게 다섯 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이제 윤곽이 뚜렷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하고 다섯 마디 예언 다섯 마디 더 낫다. 그러니까 방언의 가치를 어떻게 예언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두 모여 방언들로 말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 이거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교회에서 두 사람이나 많아도 뭐예요? 많아도 세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순서대로 차례대로 따로따로 한 사람씩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안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통역하라. 그러니까 통역 없이는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과 단 둘이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방언하는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도 여러분이 물어도 그 방언 그거 뭐 별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면 그 방언하는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라. 조심조심 결국은 교회에서는 다 같이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고 통역하고 그러라.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은 막 교회 안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렇게 와글와글 그냥 하느냐?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또 확실히 돼 있는데. 예. 그거는 성경을 따른다는 지도자의 문제예요. 평신도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말을 못 봐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예요. 그다음에 자, 결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요. 참 묘한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을 열망하라는 말은 뭐예요? 없어. 방언 받으라고 애쓸 필요 없다. 그런데 누가 방언을 하거든 그 하지 말라 그러지는 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조심스러운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나 방을 하지 마. 뭘 하려고 그래. 그렇게는
방언을 금하지는 않지만은 방언하려고 열망 애쓰지는 말아라. 자,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서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말 깊은 사랑의 충고를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오순절 방언은 베드로나 갈릴리 어부들이 방언을 한 게 아니고 뭘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지. 그렇죠? 예언을 한 건데 알아들을 수 없는 갈릴리 말을 알아듣게 한.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야. 고린도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상구 박사가 그러는데 고린도 방언은 악령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방언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란 뜻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렇죠? 최고 세 사람만 해라. 통역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지금 교회들이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게 이 말 사도 바울의 말이 무시당하고 있다. 그거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우리 좋을 대로 해버리는 거야. 심지어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방언 못 한다고 나는 뭐가 좀 부족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자꾸 줘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유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하시기를 열망하는 그래서 열망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으로. 아시겠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되어서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받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언을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에 응답하셔서 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들의 유전자가 켜지면서 또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유전자도 켜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